네, 이란이 어젯밤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란 역시 치명적인 맞대응을 예고해 제5차 중동전쟁으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올라탄 모양새입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테라비브 하늘 위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쏟아집니다. 요란한 공습 경보도 쉼없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1일 이란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한 지 5달 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해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에 부상자 2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4월과 견저 미사일 물량이 배로 늘었고 최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 1이 투입됐다고 이란 군 당국이 발표하는 등 공격이 한층 매서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와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 등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아스타 에레 타우드 그돌라 베이트 샬렘 알카흐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이란은 미사일 공격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보복한다면 치명적인 공격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짐 사이오니스티 که به دیوانگی رسیده کنترل نشه توسط آمریکا و اروپا و بخواد چنین جنایت‌های رو ادامه بده و یا علیه حاکمیت و تمامیت ارضی ما وارد عمل بشه عملیات امشب با چند برابر بزرگی تکرار خواهد شد.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란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 역시 이란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유럽 연합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해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의 오랜 앙숙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